안녕하세요. 영 이지쿡입니다. 오늘은 파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. 뭐든지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. 파가 영원하고 맛있게 생겨서 제가 로컬 푸드에서 사왔습니다. 파를 까서 깨끗이 씻어 왔습니다. 지금부터는 양념을 갈아 보겠습니다. 밥 찬밥 2큰술입니다. 마늘 5알과 양파 반개 썰어 놓은 걸 넣겠습니다. 그리고 새우젓 2큰술 넣겠습니다. 멸치액젓 1컵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물도 1컵 넣겠습니다. 그리고 싱싱 믹서에 갈아줍니다. 야채는 깜빡했네요. 생강청 1큰술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2컵 넣겠습니다. 고추씨도 한줌 넣겠습니다. 고추씨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. 진간장 2큰술 넣겠습니다. 파김치에는 진간장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매실청 3큰술 넣겠습니다. 설탕도 1큰술 반 넣겠습니다.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. 골고루 배게요. 쪽파는 절일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. 양념을 해놓은 것을 뿌리 쪽으로 많이 발라줍니다.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캔 놓고 발라주고 또한캔 놓고 발라주고 한세번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쪽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걸다 아실 거예요. 쪽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고요. 또 알리신 성분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봄철에 쪽파는 겨울을 낫기 때문에 더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. 꼭 도전해 보세요. 몸에 좋은 파김치가 오늘도 맛있게 완성입니다. 통깨를 좀 뿌려 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 이지쿡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